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그때 보겸이 윤지선 한 방에 무너뜨린 이유 여기에 있었다. 법원이 유튜버 보겸의 손을 들어준 정확한 이유가 공개됐다. 앞서 보겸은 팬들과 인사할 때 사용하는 보이록 보겸 플러스 하이로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기재되자 이를 쓴 윤지선 세종대학교 초빙 교수와 갈등을 빚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보겸을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인 표현에도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학문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보이루에 관한 수정 전 논문 내용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재판부는 보겸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5천만 원으로 정했다. 윤지선 교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